바로 붙었었던 황상우 루킹 삼진아웃으로 물러나면서 2사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초구 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방면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숭실대학교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 4-1 석점차가 됩니다. 네, 조한샘 선수 굉장히 정확하게 중전 안타를 연결을 했고요. 예. 그 사이에 3루 주자와 2루 주자 공이 맞는 순간에 곧바로 또 스타트를 끊어서 홈에 들어왔습니다.